시장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녹여보겠습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 바로 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연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거의 한 달 가깝게 팔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약간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장 흐름 먼저 읽어주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는 좀 나았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또 힘들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었죠.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지난주 뭐 18일만 하더라도 2400선대 중반 다시 올라왔고, 지난주 화요일에도 23포인트 올라오고, 수요일 날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는데, 목요일부터 이제 공포의 목요일이 시작이 됐죠. 뭐 반대매매, 예, 뭐 미수, 뭐 신용 뭐 이런 물량들 좀 나오면서 예, 주가가 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일 동안 100포인트 좀 넘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시장의 분위기가 이 얼어붙다 못해 굉장히 좀 공포감이 많이 오는 이런 시장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가, 어제 오전에도 또 하락을 했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실은 2000 차트상으로도 코스피가 2350선 지켜주지 못하면 다시 이전에 2200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시 10년 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장중에 2300선 뭐 이 2350선 아래로까지는 장중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어제 다행이죠. 그래도 오후장에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변동폭이 2%가 넘었고, 코스닥은 더 컸죠. 장중 변동폭이 4%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오전장을 이제는 오후장에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 국내 증시가 진작 반등했어야 되죠. 이 저가 매수가,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어야 되는 시기가 사실 지났는데, 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이 반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그 시기에 국내에는 이 신용 잔고 그리고 뭐 반대 주식 담보 대출 뭐 미수 이게 한 번에 터져버리면서 반발 매수가 무서워서 못 들어왔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 무서워서 못 들어왔던 반발 매수가 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장중 변동폭이 4.6%입니다.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하게 크게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반등을 했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다시 하락하는 거는 뭐 여전히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좀 했죠. 미국 시장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이 호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반발 매수도 국내 증시에서 나왔었고, 미국에서도 여전히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FOMC도 있습니다. 경기가 아직 확실히 좋아지는지 당연히 모르겠고, 미국 경기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의 지속적인 반등을 나타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그래도 실적이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전일 국내도 포스코 그룹주를 시작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만, 특히 3분기와 4분기 다 좋다라면 금상첨화죠. 이런 기업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산이 험난한 게 아니라 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단단하게 아예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통제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11월 FOM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기가 좀 가까워지면 산이 좀 보여지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수를 좀 묶어두고 2450선 정도를 고점으로 두고요. 지금 이 자리 안에서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만 종목별로 대응하시고, 뭐, 이 리스크에는 굉장히 좀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나오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여전히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좀 방망이는 상당히 좀 짧게 쥐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좀 조심조심 신중하게 전략 세우고 계신데, 투자, 운용 전략에 변화는 없으세요?
네, 사실은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뭐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좀 시장에는 좀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이 포트폴리오 이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7대 3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그럼 보시죠. 윤정식 상무의 포트폴리오 특징이 있다면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각 다른 섹터에서 안정적으로 다소 사이즈 큰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주 바꾸지는 않습니다. 보시죠.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있고요. 기아가 20%, 그리고 금융, KB금융이 10%, 잘 가고 있는 한국콜마 또10%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콜마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이 최근에 꾸준히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6%나 급등하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또 바짝 다가서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률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언제쯤 파실 거세요? 사실 한국콜마가 기대보다 좀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품 OEM, ODM 이쪽 실적 좋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드렸었고, 뭐 중국 관련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중국 무속법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기 중국 무속법인에 대한 IR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그러니까 무속콜마에 대한 그런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해서 중국 현지 사업장인 이 무석콜마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이 10월 19일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레포트들도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이게 이 무석콜마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수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레포트가 바로 나왔고요. 레포트 내용도 좋았지만 바로 그때부터도 뭐그 직전도 그렇지만 그때부터도 수급적으로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중국 법인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빠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성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 법인 첫 영업이익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국 성장세도 좋지만 영업이익도 잘 난다. 중국 무석, 이제는 한국 콜마에 상당히 강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도 좋은데 성장세도 계속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정도 한 6만 원 정도죠. 그때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상승세가 좀 꺾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어제 실적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뭐 NIM은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분기 배당도 유지하고 기말 배당도 유지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KB금융 상당히 단단한 그런 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자사주를 좀 줄여준다라는 점. 주식 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그런 매력까지 배당도 좋은데 실적 잘 나왔고요.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진다.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점까지 봤을 때뭐 연말로 갔을 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더 좋은 매력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만 6천 원 정도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추가 상승도 한번 정도는 다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쌍고점에 대한 우려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은 이 쌍고점이 반대로 돌려보면 되게 좋은 차트고 지금 차트 정도면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 이 우선은 지지할 수 있는 게한 61선 정도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61선 정도 그러니까 5만 4천 원 정도에서 이전에도 10월 초에도 한번 하락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 사실 쌍고점을 걱정한다라면 조금 추가적으로 좀 급락을 했을 때를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한 5만 2천 원,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4분기 실적 좋을 거고요. 배당도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점. 시장이 불안할 때 은행, 통신 뭐 이런 배당 잘 나오는 종목들 계속적인 매력도는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조금 뭐 우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회사가 탄탄하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5만 4천 원 정도는 지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하고 기아는 특이 사항 없으시죠? 네, 뭐 삼성전자 기아 계속적으로 실적 잘 나왔고 삼성전자 HBM3가 4분기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디램에
실적 반등 속도가 좀 더 커진다라는 점, 투심도 좋아진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한국콜마에서 공격적으로 수익 잘 내주고 있고요. KB금융도 직전 고점 부근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각각 10% 정도씩 있고 삼성전자 안정적이죠. 30%, 기아 20% 그대로 홀딩 전략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0.5% 안팎으로 밀립니다. 하지만 어제 봤던 것처럼 오전에 약해도 오후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오늘장 집중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